One sermon night.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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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망입니다. 오늘은 알고 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쭉 올라가는 방법을 좀 나눠볼까 해요. 제가 옛날에 한국 살 때부터 예쁜 거, 맛집 등등 뭐 그런 거 공유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제 추천 믿고 써보거나 맛보고 좋다, 맛있다 막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짜릿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유튜브 하면서도 댓글로 어디서 샀냐, 예쁘다 막 그런 거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리니까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뽀송뽀송하게 수건 세탁하고 가끔 예상치 못한 쉰내 나면 그 냄새 맡는 순간 삶의 질이 훅 떨어진 느낌 들잖아요. 빨아서 샥 새로 입은 티셔츠에서 예상치 못한 냄새 날 때도 물론이고요. 아이 착하네. 여러분, 빨래도 과학인 거 아시죠? 쉰내, 특히 몸에서 나오는 땀은 산성이니까 산성에서 비롯된 시큼한 냄새가 날 때는 알칼리성 세제로 중화해야 냄새를 잡을 수 있어요. 평소에 땀 많이 안 흘린 웬만한 옷들은 세제랑 베이킹소다 넣고 세탁기 돌리는데 베이킹소다는 pH 8로 중성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이라 강한 냄새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pH 11인 알칼리성 세탁 보조제, 과탄산소다나 탄산소다를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냄새를 잡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과탄산소다가 구하기도 쉽고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사는 여기 미국에선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표백되기 때문에 흰색 제품에만 사용해야 된다 하고요. 과탄산소다에서 표백력을 담당하는 과산화수소가 빠진 게 바로 탄산소다예요. 그래서 냄새도 잘 잡고 색깔 있는 옷이나 수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딸들 배고파 소녀들 어릴 때는 이 넬리스 런드리 소다로 빨래했는데 이젠 무향 세제에 워싱 소다 좀 넣고 해요. 세탁력도 좋고 종이 패키지로 환경까지 생각한 부분도 참 마음에 들어요. 일반 세탁은 빨래에 3에서 5kg 기준으로 세제와 워싱 소다 반컵, 100g 정도 넣고 함께 세탁하시면 되고요. 찌든 때는 따뜻한 물에 워싱 소다 2스푼 정도 넣고 녹인 후 세탁물을 30분 이상 담가둔 후에 마찬가지로 세제와 워싱 소다 반컵을 넣고 세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 섬유유연제 대신에 헹굴 때 식초를 쓰고 있고요. 섬유유연제는 악취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으로 쓱 냄새를 덮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식초는 세탁물이 다 마르면 냄새 하나도 나지 않고 유해 성분이 없어 더 안심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세탁물을 젖은 상태로 오래 두지 않고 세탁하기 전까지 잘 말려두는 게 세균이 번식해 냄새 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제 딸들이 많이 커서 필요가 없는데 어릴 땐 수건 쓰고 나서 뭉쳐놓거나 자꾸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지걸이에 걸어서 고정했더니 아이들 눈높이에도 맞고 잘 말라서 좋았어요. 어린아이들 있으시거나 아니면 손주들 놀러 올 때 한번 해보세요. 삶의 질을 얘기할 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특히 눈. 우리 나이 들면서 눈이 점점 더 침침해지고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 많이 보면서 실질적으로 눈의 건조함과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저는 이 유튜브 하면서 편집한다고 눈이 막 건조하고 피곤한 게 팍팍 느껴지거든요. 미국 살다 보니 병원 예약도 쉽지 않고 그래서 거의 매일 이렇게 눈 관리하고 있는데요. 눈이 탁 맑아지면서 편안해져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눈 기름샘 관리하는 방법 보여드린 적 있어요. 예전에 일할 때 컴퓨터도 많이 쓰고 매일 눈화장 하다 보니 눈이 건조해지고 피로해져서 안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기름샘 닦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기름샘이란 눈꺼풀의 가장자리에 존재하고 기름을 생성해 눈물이 증발하는 걸 막아줘서 우리의 눈이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해줍니다. 눈꺼풀을 들어보면 점막에 좁쌀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기름샘이 막혀있는 거예요. 이걸 안 닦아주면 기름샘이 막혀서 결국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해지면 시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세수하실 때 눈 주변도 깨끗하게 닦고 이런 찜질팩 얹어서 기름샘을 녹여주세요. 온찜질을 해주면 기름샘에 있던 지방과 분비물들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대요. 면봉으로 눈 건드리지 않게 살살 들어서 눈의 점막을 닦아주면 이렇게 노랗게 묻어나와요.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저는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능숙해져서 면봉을 잘라서 이 단면으로 살살 긁어서 없애기도 하거든요. 물론 아주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몇 가지 면봉 써봤지만 이 면봉 스틱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더 좋아요. 코스코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세일도 종종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안액을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건 방부제가 없는 제품이라 한번 오픈하며 24시간 안에 사용하셔야 돼요. 이 점안액도 코스코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4불 50센트 세일 중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매일 관리하면 확실히 눈도 덜 피곤하고
안구건조증에도 도움이 돼요. 우리 눈만 시원해져도 피로도가 확 줄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잖아요. 남편 파판과 둘이서 아님 또 동네 지인들과 가볍게 한 잔, 두 잔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물론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만 적당한 음주는 먹고 살기 팍팍한 현실에서 촉촉함을 챙길 수 있어 좋아해요. 전 와인 잘 알지 못하지만 마셔보고 오, 이거 괜찮네 하는 정도인데 비싼 게 맛있다고 비싼 것만 마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참 괜찮은 와인. 이 와인은 차린 안주 없이도 가볍게 한 잔 하실 수 있어요. 은은하게 단맛이 향긋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드라이하지 않아서 무난하게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레드와인 마시면 다음날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이 와인 한번 드셔보세요. 실온에 두고 마셔도 맛있고 여름철엔 차갑게 해서 드시면 더 싱그러운 느낌이라 좋아요. 오이스터베이 쇼비뇽 블랑 이거는 리즐링 둘 다 강추합니다. 내가 오늘 느낀 게 있는데 너무 마마님 닮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무 닮지 않았어 이거 여보?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여보 마마. 안주. 그리고 안주. 안주 또 중요하잖아요. 술 마실 때 안주 없으면 또 섭섭한데 또 뭐를 막 뭐 끓이고 뭐 데피고 하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강추하는 이 두 가지. 짜잔. 황도가 달달한 그 시럽 국물에 푹 잠겨 있는 거예요. 저거 옛날 국밥집 스페셜 안주인데. 그렇지, 스페셜 안주. 그렇지. 한국 꿀이에요. 프로덕트 오브 사우스 코리아. 껍질 다 까져 있어가지고 올리브 오일에 재워져 있는 거예요. 짠. Once or my night. 그다음 몰라. I love you. 훈제 굴하고 차가운 복숭아하고 궁합이 진짜 끝내줘요. 상쾌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마망이 제안합니다. 제 채널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골 사는 저희 가족이 다 먹는데 진심이잖아요.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뉴욕 다녀왔는데 세상에 한인마트를 패스하고 왔어요. 바로 꼬마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하기 힘든 한국산 식재료부터 미국 시골에서 먹기 힘든 밀키트, 완제품까지 주문할 수 있으니 어딜 가서도 한인마트를 꼭 들러야 한다는 압박감이 줄어서 정말 좋아요. 시골 살다 보니 한인마트 가기 쉽지 않고 거의 새끼 집밥에 도시락까지 싸다 보니 아무리 장보고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 해도 편하게 식재료 쇼핑하고 남이 해주는 한식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갈만한 식당도 거의 없는 동네 살고 한국 다녀온 지 오래돼서 저는 꽃마 진짜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답니다. 마망, 솔직히 말해보세요. 광고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광고라고 다 덥석하진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꽃마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면 감히 소개 못해드리죠. 저처럼 한국마트 멀고 한국 다녀온 지 오래되신 분들 한번 이용해보세요. 나와 살아서 더 소중한 한식을 편하고 맛있게 먹다 보면 이 해외 동포의 삶이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자, 팥팡님 드시고 싶은 거 다 골라보시오. 내가 오늘 쏜다. 곱창, 막창, 대창, 항정살 뭐 이런 거. 있어? 다 알고서 물어보는 것 같아. 아, 진짜 있다고? 응. 오, 예. 감사합니다, 마망님. 이 앱을 내 전화기도 깔아야겠는데? 3년 전에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6주된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똑똑해서 훈련시키는 건 다 하고 순둥이에 얼마나 젠틀한지 보시는 분들마다 걔가 교양있다고. 걔아들 팔불출은 여기까지. 아무튼 저희 식구들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목소리가 좀 커지면 어느새 쓱 옆에 와서 안겨요. 그럴 때 찰리 꼭 끌어안고 있으면 힐링 그 자체라서 삶의 질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찰리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진료받으러 간 동물병원에서 천연 구충제인 식용 규조토 파우더를 추천받았는데 제가 알아보니 리뷰도 좋더라고요. 먹고 몸에 바르는 안전한 천연 구충제로 체내 체외 기생충과 벼룩, 진드기 예방과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면역력 강화와 소화흡수 기능 개선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리 아침밥 줄 때 사료에 섞어서 매일 먹여요. 찰리 셋. 찰리 다운. 찰리 포. 언제나 반가운 갈밥. 오늘 꽃마에서 배달이 왔어요. 아직도 차가워. 가위 가위 가위. 우리 파팡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짜 오랜만에 추억의 강냉이. 갑자기 또 느닷없이 한국에 있을 때 잘 먹지도 않았던 미역줄기 그 반찬이 먹고 싶어져가지고 간편하게 소포장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식구가 다 묵을 되게 좋아하는데 건조묵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쫄깃쫄깃해가지고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주문해봤고요. 감말랭이 너무 맛있잖아요. 되게 묵직해요. 감 모양 그대로 방건조로 말려가지고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니 진짜 맛있어요. 매실이 집에 똑 떨어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말씀하실 때 맨날 콧등, 맨날 귀등으로 들었다가 나이가 들었는지 소화가 잘 안 됐대. 한번 마셔봤더니 진짜 속에 뽕 뚫리는 느낌. 속이 한결 편해요. 이렇게 청매실, 황매실 한 병씩. 오늘은 대창하고 막창으로 마막내 엉터리 부속집 오픈! 빰빰빰빰빰빰빰빰! 왜 짜파게티 노래? 짜파게티잖아 이거! 아무튼 뭐가 됐든 자 먹으러 갑시다. 망향 비빔국수 스타일로 해서 약간 국물 자박한 그런 비빔국수 할 거예요. 파고베 파고베. 대학생 때인가 어떤 삼겹살집 갔는데 이렇게 식빵으로 기름을 막 흡수한 거 뭐 완전 문화적 충격이었잖아. 아, 그렇게 나중에 먹어? 아니 거야? 버리지. 오 맛있어 보인다 그치? 맛있어? 응. 어우 시원해. 1만 쌍따봉. 냄새 하나도 안 나. 꼬득꼬득 너무 맛있어. 드실래요? 대창 기름 토스트 신제품이야. 아 하세요.